레벨 80을 찍고 오늘은 리프레로 갑니다. 지난 화에서 스피어 버스터를 마스터하고 80제 함보로 전신민첩 강화를 10번 중 9번 성공하면서 종결급 함보롯을 만들었단 말이죠. 바로 이 엘로우 배틀 앰프리스고요. 흐뭇하게 한번 또 봐주고 이걸로 명중률을 한방에 확보하면서 리플레이에 있는 상당수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는 푸른 켄타우로스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잡을 몬스터입니다. 푸른 켄타우로스가 드랍하는 페어 프로즌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무기인데요. 아까 푸른 켄타우로스가 들고 있는 무기가 바로 페어 프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요놈들이 들고 있는 이 페어 프로즌을 뺏어서 레벨 90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고요. 설날 이벤트로 받은 경험치와 드랍률 2배 쿠폰까지 쓰면서 한번 푸른 켄타우로스 잡아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오늘도 장사 시작해야죠. 메이플 매지션 실드가 나온 뒤로 에스터 실드가 잘 안 팔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팔리나 봅니다. 500만 매소에 인트 2짜리 에스터 실드 팔았고요. 오늘의 사냥 장소 푸른 켄타우로스의 영역이고요. 경험치 쿠폰을 쓰기 전에 10분 경험치 측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험치 전사의 알약 대신 공격력 8을 올려주는 타코야끼를 먹었고요. 푸른 켄타우로스는 체력 37,000에 경험치 1,600을 줍니다. 데스티니는 체력 32,000에 경험치 1,300을 주는데요. 체력 5,000 차이에 경험치 300 더 주면 괜찮죠? 데스티니보다 젠도 잘 되고 지형도 좋고요. 다만 푸른 켄타우로스는 필요 명중률이 103에 레벨 88이고 데스티니는 99에 레벨 85라서 명중률이 낮다면 데스티니를 잡아야겠죠. 현재 푸른 켄타우로스와 저의 랩 차이는 8이기 때문에 필요 명중률은 133이고요. 종결급 80제 함보롯 덕분에 오히려 명중률이 남았네요. 명사수의 알력을 굳이 안 먹어도 됐죠. 여기는 주문서가 좀 아쉽습니다. 창 명중률 10%랑 만드마력 60%가 나오는데 둘 다 요즘에 똥값이거든요. 어쨌든 페어 프로즌을 얻으러 왔으니까 기대해 보면서 열심히 사냥해 보겠습니다. 10분 사냥 끝났고요. 10분 동안 경험치 195,200 얻었습니다. 데스티니보다 훨씬 낫죠? 명중률만 맞출 수 있다면 켄타우로스 사냥 추천합니다. 푸른 켄타우로스 말고도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에 맞춰서 붉은 켄타우로스와 검은 켄타우로스를 잡으면 됩니다. 이곳처럼 한 가지 켄타우로스만 나오는 곳이 있고 불과 어둠의 전장, 물과 어둠의 전장처럼 두 종류의 켄타우로스가 같이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이나 직업에 맞는 지형에 사냥터로 가서 사냥하면 되겠고요. 이제 경험치와 드랍률 2배 쿠폰을 쓰면서 폭풍 레벨업과 페어 프로즌 득템 가보겠습니다. 2배 쿠폰 쓰고 30분 동안 사냥한 결과 경험치는 약 37% 정도 올렸고요. 도적 80제 상이 레드 피라티드 합 10짜리 먹었습니다. 페어 프로즈는 못 먹었고요. 30분 만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쿠폰 쓰면서 사냥해보죠. 레벨 81 역시 2배 쿠폰은 맛있네요. 드래곤 블러드 지금 찍어봐야 다코야키보다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서 찍고요. 쿠폰 시간이 아직 남았거든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레벨 81에 85.37%까지 올렸는데요. 페어 프로즈는 결국 못 먹었습니다. 레벨 90 되기 전에 먹으면 되니까요. 급할 것 없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06 노목을 훈지해주신 구독자님이 계신데요.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06 노목은 잘 쓰고 다른 구독자님에게 훈지해드렸었죠. 그분이 이번에 아르테일을 접으면서 또 아이템을 훈지해주고 가셨습니다. 접는다고 아이디도 꼬접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접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한창 열심히 하실 때는 제가 접속할 때마다 접속해 계시더라고요. 바짝 달리고 미련 없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호진공창 4작, 힘 6에 공격력 105짜리 이상 호진공창에 공격력 10% 한 장에 60% 3장 붙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걸 얻었을 때는 시세가 2억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점 10% 1작된 흰색 고무신, 창 명중률 10% 17장, 창 명중률 60% 2장. 귀행 10% 한 장에 귀민 100% 4장 작된 크리스탈 플라워링, 지금 끼고 있는 노작 메이플 이어링보다 명중률을 더 올려주는 기골이죠. 마지막으로 항상 물약값에 허덕이는 용기사에게 쭈쭈바 3000개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 한 분이 아낌없이 주고 떠나셨고요. 아르테일은 떠나시더라도 제 영상은 많이 봐주시고 다른 게임에서 또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제가 잘 쓰다가 필요하신 구독자분에게 또 훈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르테일 시작하고 공격력 100이 넘는 무기는 처음입니다.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보다 공격력이 무려 10이 높은데요. 아쉽게도 공격 속도는 느림이고요. 공격력 10 차이면 공격 속도가 한 단계 느려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베리트 스피어로 한 대 더 때리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공격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베리트 스피어가 페어 프로즌까지 커버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구독자님이 주신 호진공창은 공격력 10이 높기 때문에 베리트 스피어로 두 방짜리 몬스터를 호진공창으로 한 방으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호진공창이 확실히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번 측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사실 호진공창을 쓰면 베리트 스피어에 붙은 명중률 35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호진공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호진공창을 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호진공창이 한때는 최고 무기여서 고인물들만 끼는 무기였거든요. 드디어 제가 껴보네요. 구독자님 덕분에요. 한번 호진공창을 장착하고 사냥해 보겠습니다. 명사수의 알약을 먹고 역시 명사수의 알약을 먹어도 미스가 뜨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베리트 스피어를 껴야겠습니다. 호진공창은 다른 데서 써보는 걸로. 레벨 82. 드래곤 블러드 7개를 찍었지만 여전히 타코야끼보다 안 좋아요. 경험치 쿠폰 다 썼고요. 57%까지 올리고 득템은 3개 했는데
전사 80제 장갑, 블러드 엠페러, 힘 3, 덱 4, 합 7짜리 나왔네요. 강화해서 써도 되긴 한데 합 9나 합 10짜리에 비해서 좀 아쉽죠? 한손곤 명중률 60%를 산다는 분이 있어서 그동안 모았던 거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뭐하러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팔고 모아두길 잘했네요. 장당 만원에 73장, 73맘에서 예전에 1주년 이벤트 때 얻었던 40제 메이플 망토 250만 매소에 팔았고요. 리프레이에서 사냥하면서 득템한 장비 팔고 이제 잠깐 여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경험치 쿠폰도 다 썼고 여기서만 사냥하면 적자기 때문에 물약값도 벌고 그동안 못 잡아본 몬스터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몬스터들은 늘어난 체력에 비해 경험치는 얼마 늘지 않아 사냥할수록 손해인 상황이라 사냥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스피어 버스터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체력이 늘어난 몬스터도 잡아볼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마을부터 시작해서 고렘 몬스터들을 잡아볼 계획이고요. 고렘 몬스터들이 드랍하는 좋은 장비와 주문서까지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냥터는 드레이크의 둥지입니다. 아이스 드레이크와 다크 드레이크가 나오는 곳이죠. 아이스 드레이크는 귀장식 민첩 60%, 다크 드레이크는 하이 민첩 60%를 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대박입니다. 또 여기는 호진 공창을 껴도 명중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호진 공창도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수공이 2266에서 2474로 200이 넘게 올라가네요. 역시 공격력 10 차이는 상당하죠. 펫 자동 물약도 하얀 포션이면 충분합니다. 아이스 드레이크 체력이 7700인데 한방 컷 나와버리네요. 계산해보니까 1273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다크 드레이크는 체력 13000인데 한방 안나오고요. 이런 경우에는 호진 공창보다 베리트 스피어를 쓰는게 낫겠죠. 어차피 두방이니까요. 베리트 스피어 끼고 사냥해볼게요. 두방이죠. 아이스 드레이크는 한방이고요. 여기서는 베리트 스피어를 쓰는게 맞겠네요. 경험치 때문에 온 사냥터는 아니지만 온 김에 한번 10분 경험치 측정해 볼게요. 10분 살짝 넘었는데 경험치 69,185 얻었고요. 레드 오리엔탈칸 바지와 스페판 득템했네요. 득템은 했지만 경험치가 너무 짜다. 득템을 위한 사냥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57% 시작해서 약 15% 정도 올렸고요. 말이 15%지 거의 60만 경험치라서 꽤 오래 사냥했습니다. 이제 다른 몬스터를 사냥하러 가봅시다. 항상 와일드카고 잡으러 이쪽으로만 갔었는데 이번엔 아래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길을 지나서 신전의 입구 1 바로 이 타우로마시스를 잡으러 왔고요. 체력이 15,000인데 경험치는 270밖에 안 줍니다. 거기에 마법 공격을 하는데 맞으면 거의 1000이 달고요. 사실상 경험치는 노답이지만 뇌전 수리검을 비롯해서 좋은 장비를 드랍하기 때문에 득템을 위해서 사냥할 만합니다. 주문서는 딱히 없고요. 좀 더 들어와서 신전의 입구 3부터는 타우로스피어가 나오고요. 역시 골든 힌켈이나 레이든 스태프 같은 고렙 장비를 드랍하기 때문에 장비 득템을 위해 잡을만합니다. 체력은 18,000에 경험치 350으로 타우로마시스보다 경험치 측면에선 더 좋고요. 여기서 저 위쪽 몬스터를 잡으려면 다시 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형이 좀 많이 별로죠. 신전의 입구 4도 3과 똑같이 타우로마시스와 타우로스피어가 나오지만 지형은 3보다 훨씬 좋고요. 타우로스피어를 잡으려면 여기가 좋겠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신전 끝까지 가봐야죠. 저주받은 신전입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최강 보스 주니어 발록이 있는 곳이지만 아쉽게도 없네요. 젠 시간이 길고 주문서도 안 나올 게 뻔해서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만 한때 최강 보스에 대한 리스펙의 의미로 한번 채널을 바꾸면서 잡아보겠습니다. 채널을 몇 번 바꾸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메이플랜드였으면 꿈도 못 꿨을 텐데 이게 또 아르테일의 장점이죠. 역시 최강 보스답게 엄청 아프네요. 용기사니까 이 정도지 다른 직업이었으면 대부분 한방컷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체력도 많아서 한참을 때렸고요. 예상했듯이 별다른 아이템은 안 나왔네요. 그래도 매소가 상당히 쏠쏠합니다. 적자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주니어 발로까지 잡아봤고요. 타우로마시스랑 타우로스피어 좀 더 잡아볼게요. 뇌전 수리검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크리스마스 벨 450만 메소에 팔았고요. 신전의 입구 4에서 87%까지 올렸고요. 장비템 이것저것 득템했지만 그렇게 맛있는 건 없었습니다. 여기 사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냥터로 가보죠. 이번에는 유적지 무덤 4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가장 센 몬스터 스켈레톤 지휘관을 잡으러 왔는데요. 체력 15,300에 경험치 315를 주고요. 귀장식 지력 60%, 전신갑옷 행운 60%, 상의힘 60% 주문서 같은 알짜배기 주문서만 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그런지 필요 명중률이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가장 높습니다. 원래 여기를 통해서 유적의 낭떠러지로 갈 수 있는데요. 아르테일은 구현을 안 해놨네요.
좋은 주문서를 주는 곳이지만 지형이 썩 좋지 않아서 주문서를 기대하면서 사냥하려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80제 궁수 신발, 블루 윙부츠, 힘 3, 덱 4짜리 득템, 그리고 방금 스틸 아킬라 실드 득템했고요. 신발은 사람들한테 팔아야겠네요. 상의행운 주문서 100% 먹었고요. 레벨 83. 드래곤 블러드가 이제 타코야끼보다 좋아졌네요. 하지만 4초마다 HP가 245씩 감소된다는 거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겠죠? 레벨업 할 때까지 유적지 무덤 4에서 사냥한 결과 옵션 그저 그런 장비템 이것저것 먹었고요. 잡 주문서 몇 개 먹었네요. 드랍률을 올렸다고 해도 좋은 주문서는 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빅토리아 아일랜드 고래 몬스터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대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엘라스 산맥으로 왔고요. 에티 체력은 11,000으로 에티부터 체력이 만을 넘어갑니다. 막 3차 전직 했을 때 잡기는 부담스러운 체력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고요. 데미지가 한 방 컷에서 살짝 모자라서 좀 아쉽네요. 에티는 경험치도 그저 그렇고 주문서 드랍도 없지만 같이 나오는 주니어 에티는 장공 60%, 비행 60%, 화이트팽은 토비 표창을 드랍하죠. 두루두루 잡으면서 득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왕이면 경험치와 득템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음 골짜기 2에 왔고요. 여기서는 에티랑 페페가 나오고 이렇게 에티를 타고 있는 페페도 나옵니다. 에티를 타고 있는 페페를 에티와 페페라고 부르죠. 이렇게 에티와 페페를 잡으면 경험치 400을 주고 에티와 페페가 분리됩니다. 분리된 에티와 페페는 일반 에티와 페페랑 똑같이 경험치를 줘서 다 잡으면 총 875의 경험치가 되죠. 체력을 모두 합치면 38,200에 875 경험치를 주는 꼴이네요. 에티와 페페는 다양한 비싼 주문서와 장비, 그리고 내전 수리검까지 드랍하기 때문에 득템을 노리고 사냥할 만합니다. 그리고 에티가 유난히 마나 엘릭서를 잘 드랍하네요. 마나 엘릭서 부수입도 짭짤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폐광에 들어왔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급격하게 음침해졌습니다. 뒤에 어두운 숲 속에서 뭐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 에티도 이 어두운 숲 속에서 흑화한 건지 검은색 다크 에티가 됐네요.
다크 에티는 에티보다 체력이 2000 많고 경험치는 10 더 주죠. 망토행은 60퍼 주문서를 드랍하고요. 에티나 다크 에티나 두 방 컷. 갑자기 호진 공창이 생각났는데요. 호진 공창으로 공격력 10을 올리면 다크 에티는 몰라도 에티는 한 방 컷 나오지 않을까? 한 방 컷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데미지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이번엔 안 나왔고요. 날카로운 절벽 2. 이제 좀 몬스터들이 세지기 시작하죠. 웨어울프 체력 16,000에 경험치 350 3방컷. 아대 공격력 60퍼, 투구 민첩 10퍼, 구륜힐, 흑갑충 요런 거 드랍하고요. 늑대의 영역 2. 두 방컷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세 방컷이 나죠. 세 방을 두 방으로 줄일 수 있다면 호진 공창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호진 공창을 쓰니 두 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베리트 스피어보다 호진 공창을 써야겠죠. 물론 명중률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요. 옆에 웬 표지판이 있는데요. 숨겨진 맵이라도 있나? 그냥 낚시였습니다. 왜 이런 낚시 표지판을 세워놨는지 모르겠네요. 운영자의 장난? 위험한 절벽입니다. 다크 페페가 나오고요. 엘라스 지역의 인기 몬스터인 다크 에티와 페페가 나옵니다. 호진 공창으로는 미스가 뜨기 시작하죠. 다크 에티와 페페가 인기 몬스터인 이유는 당연히 적당한 경험치에 비싼 주문서 드랍 때문이고요. 뇌전 수리검을 드랍하는 에티와 페페와 달리 토비 표창을 드랍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장비템을 드랍하고요. 주문서 값이 많이 싸진 지금도 이 녀석이 드랍하는 전신지력 100퍼는 300만 메소 이상을 호가합니다. 분리 전, 분리 후 다 잡았을 때 경험치 총합은 1415고요. 호진 공창으로 4방. 득템도 좋고 경험치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 아픕니다. 득템을 못한다면 적자 사냥이 되겠죠. 더 가봅시다. 라이칸 스로프. 매생 역전의 꿈을 안고 일비 표창을 캐는 수많은 유저들의 한이 서린 것이죠. 소수의 선택받은 유저들만이 얻는 행운인데 어째선지 유튜브에서는 나만 빼고 하나씩은 먹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게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에 한 마리 더 잡아보는 라이칸 스로프입니다. 일비 표창을 주는 몬스터답게 가까이 가면 바로 찢길 것 같은 비주얼. 그런 라이칸 스로프를 잡을 정도로 내가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물약값은 많이 들지만 일비 표창을 생각하면 왠지 아깝지가 않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라이칸 스로프는 늑대의 영역 3에서 5까지 나오는데요. 젠 속도나 지형은 큰 차이가 없어서 사냥 효율이 비슷합니다. 늑대의 영역 5에서 더 들어가면 죽은 나무의 숲과 폐광, 시련의 동굴이 나오는데 특별히 잡을 만한 몬스터는 없어서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경험치나 득템이나 별로라서요. 여기서 라이칸 스로프 잡으면서 20%까지만 올려볼게요. 일비표창 득템하는 상상하면서 라이칸 스로프는 체력 27,000에 경험치 850. 드래곤 블러드 공격력 10 상승 버프 받고 호진 공창으로 3방이고요. 가끔 4방도 뜹니다. 베리트 스피어로는 무조건 4방이겠죠? 화이트 팽에서 투구지력 100% 득템. 경험치 20% 찍었고요. 잡단 주문서 득템했고 잡단 장비템 득템했습니다. 어지간한 중옵이나 상옵 장비템은 거의 안 팔리기 때문에 모두 상점행입니다. 일비 표창은 다음 기회에. 물약값도 벌 겸 빅토리아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못 잡아본 몬스터 잡는 중인데요. 엘라스 와서 경험치는 20%밖에 못 올렸는데 그냥 가기 아쉽죠. 적자 사냥이 안 되면서 득템도 노릴 수 있는 에티와 페페를 잡으면서 경험치 4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뇌전 수리검 득템하는 상상하면서 시작합니다. 드디어 40% 찍었고요. 경험치 쿠폰이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뇌전 수리검은 다음 기회에. 엘라스 산맥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루디브리엄으로 갑니다. 루디브리엄 왔으면 물약 상점 들려야죠. 그동안 열심히 번 물약값으로 물약 싸게 구매합니다. 루디브리엄에서도 그동안 안 잡아본 몬스터들 잡아볼 건데요. 쭉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시간의 통로에서 아래로 낙하. 오른쪽으로 갑니다. 잊혀진 시간의 길 1. 여기서 사냥 안 해봤죠? 소울테니와 마스터 소울테니가 나옵니다. 소울테니는 체력 7500에 경험치 245. 마스터 소울테니는 체력 11,000에 경험치 265죠. 소울테니는 장갑 공격력 60%, 스태프 마력 10%, 방패 행운 60%. 마스터 소울테니는 망토 행운 60%, 단검 공격력 60%. 주문서 라인업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지형이 너무 넓고 안 좋아요. 잊혀진 시간의 길 3에서는 이쯤에 맨 위로 올라가는 포탈이 있었는데 여기는 여기저기 눌러봐도 없네요. 뚜벅이 용기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냥터에서는 사냥할 수가 없어요.
다음 사냥터로 갑니다. 잊혀진 시간의 길 2. 여기는 클라크와 다크 클라크가 나오는데요. 클라크는 체력 15,000의 경험치 270, 다크 클라크는 체력 18,000의 경험치 370을 줍니다. 70레벨 때 몬스터는 대체로 이렇게 잡기 싫어지는 체력의 경험치죠. 그래도 득템은 나쁘지 않은데요. 클라크는 장갑 민첩 10퍼, 기장식 지력 10퍼, 기장식 민첩 10퍼 이렇게 10퍼짜리 주문서를 많이 드랍하고, 다크 클라크는 전신갑옷 지력 60퍼, 하이 민첩 100퍼, 그리고 뇌전 수리검을 드랍하죠. 사냥하기 싫다가도 드랍하는 아이템을 보면 사냥할 생각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요. 근데 다크 클라크 수가 클라크에 비해 너무 적어서 몇천 마리 만 마리씩 잡아야 나오는 아이템이 과연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유튜브에 한 장면이 나올까 싶은 기대감을 갖고 경험치 10퍼만 여기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뚜벅이 솔플러 용기사를 배려한 텔레포트 포탈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맨 아래에서 맨 위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사냥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죠. 사냥 중에 귀행 10퍼 사신다는 분이 있어서 장당 30만에 13장 팔았고요. 390만 매소에 팔았습니다. 50퍼까지 사냥 완료. 신발 하나 먹은 게 끝. 다음 사냥터로 갑니다. 잊혀진 시간의 길 3의 데스티니는 잡아봤죠. 더 내려가면 이제 제 레벨에 잡기 힘든 몬스터들이고요. 이제 뒤틀린 시간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잊혀진 회랑을 지나서 왼쪽으로 갑니다. 타나토스 엄청 아프네요. 시계탑 깊은 곳을 지나서 쭉쭉 왼쪽으로, 맨 아래층은 이렇게 살벌하게 생긴 몬스터들이 있죠. 다행히 많진 않아서 맞으면서 지나갈 만합니다. 뒤틀린 시간의 길 4에 있는 바이킹을 지나서 뒤틀린 시간의 길 3. 여기도 이쪽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는 포탈이 있죠. 데스티니는 잡아봤지만 파이렛은 안 잡아봤으니 한번 여기서 사냥해 보겠습니다. 파이렛은 체력 3만에 경험치 1100을 주는데 데스티니는 체력 32000에 1300을 줘서 경험치 효율을 따지면 데스티니를 잡는 게 낫죠. 하지만 파이렛은 호진 공창을 드랍하는데요. 구독자님 덕분에 좋은 호진 공창을 얻었지만 한때 꿈의 창이었던 호진 공창을 직접 얻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경험치 70퍼까지 올리면서 호진 공창 얻어보겠습니다. 경험치 61퍼까지 올리고 호진 공창 득템했습니다. 중업 호진 공창이고요. 사냥터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원하는 아이템을 계속 못 먹었는데 드디어 먹었네요. 모처럼 얻었는데 상점에 팔긴 그렇고 공격력 강화 후진 공창은 있으니까 이번에 명중률 강화를 해볼게요. 마침 구독자님이 주신 창 명중률 10%와 60% 주문서가 있거든요. 발려도 그만, 안 발려도 그만이니까 편하게 해볼게요. 중업 후진 공창 장착해 주고요. 먼저 10% 주문서부터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대박인 거죠? 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이게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덱 3, 공격력 95, 명중률 5짜리 호진공창이 됐는데요. 여기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창 공격력 60% 주문서를 사서 강화해볼까? 아니면 명중률 10%를 더 질러볼까? 운 좋게 10% 한 번은 됐지만 또 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고민이 됐지만 어차피 공격력 강화된 호진공창은 있으니까 명중률 10%를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고요. 유튜브 각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다시 10% 갑니다. 이게 맞죠? 10%인데 연속으로 될 리가 없지. 괜히 질렀다고 후회하고 있는 찰나 10%가 또 붙었습니다. 10%라도 이렇게 되긴 되네요. 두 장이 되긴 했지만 뭔가 애매해져 버린 명작 호진공창인데요. 남은 기회 두 번은 구독자님이 주신 창 명중률 60% 두 장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10%를 성공했는데 60%는 껌이죠. 이렇게 덱 10, 공격력 100, 명중률 16짜리 명작 호진공창을 만들어봤고요. 대충 창 명중률 60% 7장을 모두 성공한 일상업 호진공창이랑 비슷한 물건이 나왔네요. 구독자님 덕분에 이렇게 공작 호진공창에 이어 명작 호진공창까지 얻었고요. 다시 한번 훈지해주신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이 호진공창을 쓸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든지 다른 구독자님께 드리든지 해야겠네요. 호진공창도 먹었으니 사냥터를 옮겨볼게요. 뒤틀린 시간의 길 2.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포탈이 있네요. 여기서는 버픈과 딥버픈이 나오고요. 버프는 체력 16,000에 경험치 340, 딥버프는 체력 19,000에 경험치 385를 줍니다. 잊혀진 시간의 길 2보다 경험치 측면에선 더 좋죠. 버프는 망토행운 60%, 딥버프는 망토힘 60%와 기장식 행운 60%, 전신갑옷 힘 10%를 드랍하죠. 망토힘이랑 전신갑옷 힘 주문서 나오면 좋겠죠. 어떤 몬스터를 잡든 옵션 좋은 전사 신발이나 장갑은 득템 1순위고요. 신발이랑 장갑도 슬슬 스펙업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경험치 7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3.1절인데요. 3.1절 이벤트로 경험치 쿠폰을 줬습니다. 지옥같은 레벨업에 담비같은 쿠폰이네요. 언제 레벨 85 찍나 했는데 금방 찍을 수 있겠죠? 지금 쓰긴 아깝고 나중에 사냥터 탐방 마치고 써볼게요. 70% 달성. 별다른 득템은 못했고
이제 이번화 사냥터 탐방 마지막 장소입니다. 뒤틀린 시간의 길 1. 여기는 텔레포트 포탈이 있나 봤는데, 오, 있습니다. 잊혀진 시간의 길 1은 없었는데 여긴 있네요. 그러면 잊혀진 시간의 길 1만 없다는 건데 제가 포탈을 못 찾은 걸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버피와 레이지 버피가 나오고요. 버피는 스태프 마력 60%, 창 명중률 60%, 레이지 버피는 위장식 지력 60%, 위장식 민첩 10%를 드랍합니다. 여기서는 75%까지만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얼마 사냥도 안 했는데 귀장식 지력 60%가 역시 득템은 운빨이다. 75% 달성. 귀장식 지력 60% 한 장 득템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경험치 쿠폰을 쓰면서 다시 레벨업에 집중해보죠. 3.1절 이벤트로 카산드라가 물약을 30% 저렴하게 판매하는데요. 이럴 때 물약 사재기 해놔야죠. 전재산으로 쭈쭈바 사재기 갑니다. 순식간에 3천만 메소가 7만 메소가 됐고요. 한동안 물약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시 푸른 켄타우로스의 영역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번화 마지막 컨텐츠, 경험치 쿠폰 쓰고 레벨 85 찍기, 그리고 푸른 켄타우로스의 무기 페어 프로즌 뺏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진 공창을 끼고는 미스가 뜨는데요.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로 사냥해야겠네요. 레벨 84. 달달한 경쿠의 맛. 이제 드래곤 블러드는 공격력 13이 상승. 점점 쓸만해지고 있어요. 레벨 84가 되면서 레벨 88인 푸른 켄타우로스와 레벨 차이가 4가 나는데요. 필요 명중률은 118이 됩니다. 잘하면 호진 공창으로도 미스가 안 난다는 거죠. 명중률 0끌한 결과는 109. 여기에 알약까지 먹으면 119. 딱 되죠? 이 정도면 확실히 미스 안 나죠. 베리트 스피어를 안 쓰고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냥하다 보니까 베리트 스피어로 다섯 방인데 호진 공창도 다섯 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베리트 스피어 여섯 방이라 해도 호진 공창 다섯 방 쓰는 것보다 빠를 것 같고요. 공격력 12 차이 나는 베리트 스피어와 호진 공창 제대로 비교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경험치 쿠폰 시간 끝나면 한번 10분 경험치 측정해 볼게요. 먼저 호진 공창부터 갑니다. 시작 경험치. 알약 지속 시간 10분 동안 진행하고요. 10분 지났고요. 243,200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중간에 버프를 몇 초 까먹어서 살짝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엔 메이플 베리트 스피어로 갑니다. 명중률이 충분한 만큼 힘 위주 세팅으로 바꿔주고요. 시작 경험치. 10분 지났고 경험치 25만 6천 획득. 베리트 스피어가 12,800 더 높게 나왔네요. 푸른 켄타우로스 8마리를 더 잡은 거죠. 8마리라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8마리 몰아서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도 허준 공창이 공격력 10이 더 높아서 베리트 스피어보다 공속이 느리더라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니까 호진 공창을 써도 되긴 하겠지만 확실히 공속 빠른 베리트 스피어가 더 범용성이 좋고 페어 프로즌 정도는 돼야 비빌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베리트 스피어를 낄 때는 명중률이 많이 남는데 명중률 대신 힘을 올린다면 차이가 더 커지겠죠? 측정의 정확도를 위해 이후에 몇 번 더 측정했는데요.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베리트 스피어가 우세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은 호진 공창의 최대치 데미지가 운 좋게 자주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드디어 푸른 켄타우로스의 무기 페어 프로즌 뺏기 성공했고요. 레벨 90 전에만 얻자 생각했는데 85가 되기 전에 얻어버렸네요. 예전에 어떤 용기사 유튜버분이 페어프로즌 얻겠다고 밤을 새서 켄타우로스 엉덩이를 쑤셔도 안 나오길래 이거 만만치 않구나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네요. 사실 페어프로즌 득템한 건 나중에 템창 보고 알았고요. 중호 페어 프로즌 나쁘지 않습니다. 중업도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90제창 페어 프로즌은 얻었으니 이제 100제창 피나카만 있으면 되겠죠. 피나카는 바로 이곳 사냥의 골짜기에 듀얼 버크가 드랍합니다. 그리고 듀얼 버크는 일비 표창도 드랍하는데요. 사실 피나카보다 일비 표창이 더 기대됩니다. 여기서 경험치 쿠폰 쓰고 사냥하면서 피나카와 일비 득템하는 상상해보겠습니다. 레벨 85 달성. 드래곤 블러드 16레벨. 경험치 쿠폰 시간이 남았죠. 쿠폰 시간 끝났고요. 즐거운 상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상상이 현실이 되길 기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벨 85 찍으면서 페어 프로즌 얻기 성공했고 명작 호진 공창도 만들어봤습니다. 알찬 시간이었고요. 다음 화에서는 레벨 90을 찍고 지존작 페어 프로즌 강화까지 가보겠습니다. 페어 프로즌 파밍과 그동안 안 가본 사냥터 탐방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